애들 차 탔어. 축하했습니다. 아빠하고 샀, 응? 그거 뭐 누르는 거 있지 않아? 컴컴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눈이. 아, 꺼졌어. 우와. 우와, 미역국 뽑네. 엄청 계신 거 아니야? 유미야 고생했어. 유미야 사랑해. 나는 몇 번 간 방 시계만 방법에 불신을 불티와 무슨 너무 흥분했대.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선글라스 안 이상하지 그래도? 어, 이상하진 않네. 한번더 먹을게. 도대체 한 사람도 오랄라라라. 라고. 어제 여기 입술 밑에 흠뻑 졌는데. 선생님 본인이 나도 그 안쪽에 있는 걸 보고 가야 되는데 가까이 쳐 그렇죠. 처음이야. 왜 울어?
안 울지. 웃겨지잖아요. 따봉. 이거 괜찮아. 언니 이거 엄청. 어 이랬다. 어 아닌데 이게. 아니 좋아. 좋아. 있어요. 아 뭐야? 아이고 공주님 오시네. 아. 귀엽다. 오빠 이거 봐. 이거 봐. Thank you. 아 귀여워. 무서울 것 같아. 우는 거 봐. 어, 웃었어. 이게 이제 베네치. 베네치? 어 뱃속에서 했던. 이런 귀가 아직 안 펴졌네. 여기 발가락 여기 생길 것 같아 똑같은 거야. 유미가 발가락 커봐 귀엽다고 나한테 그런 부지가 됐거든 맨날. 신생아 냄새가 나. 다미 웃어봐. 다미야. 간단하게 상해로 입원하셨다고요. 상해 입원 시 이번 첫날부터 간병 인사. 내가 할머니처럼 너도 인상을 많이 봤구나. 그게 최고더라.
크면 헹궈요. 좀 작아도 상관없어요. 그냥 한번 헹구는 정도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,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수포를 대고 이제 여기다가 방수포 된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이제 애기 방수포를 하고 닦을 거예요. 여기서 닦고 그다음에 이따가 다 되면 사진을 찍어주세요.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가 왔을 때 이제 딱 얼굴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을 먼저 닦아주세요. 안쪽 바깥쪽. 그리고 얼굴은 바디 로션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닦아요. 그래서 엉덩이가 있죠. 네. 엉덩이 쪽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안고 한 정도 여유가 있게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발 내려주시고 스쿼트 펴서 제 이마랑 뱉지 말고 겉에를 하면 일어나세요. 일단 예쁘다는 게 요 손가락 예쁘다고. 그리고 아, 이게 한번 네. 자리로 이제 이동하시고요. 잘 참았어. 기특하죠. 제일 어려운 난관. 이게 잡힌? 어? 마지막 밤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빠가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거려서 웃게 되고 다미야, 집에 가자. 우리 다미. 그렇지. 좋아. 입술 힘 뺄 거예요, 금방. 그렇지.